네, 잘 들으셨나요? 네, 참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그 일 이외의 시간에 뭘 하는 사람인가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헤아려 보자면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의사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한 10명 환자만 치더라도 1년에 한 250이 넘고 많이 넘을 수도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 오셨으면서도 그 외에 일 이외의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공부를 그렇게 깊이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참 찬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지금 강연을 해주신 이용규 선생님 모시고 저희 패널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끝에 계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생명학, 유전학을 공부하셨고요. 지금은 지노틱스. 제로믹스. 네, 죄송합니다. 제로믹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종화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에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종일 교수십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시간을 넘겨서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통들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걸 넘겨서라도 꼭 들어야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한민족의 이 기원까지를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좀 뭐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박종화 박사님. 아, 예. 먼저 그 강의 감사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게 이때까지 인류가 생각하는 뭐 이동, 역사 이런 거를 다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을 이제 이 박사님이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종일 박사님. 일단 후학으로서 좀 존경스럽다라는 말씀밖에 뭐 다른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얀나 컬처라든지 또 코디드웨 컬처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의 성격에 대해서 아신 분이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한 분도 없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 서적을 읽으시고 또 나름대로 어떤 스님의 어떤 그 틀 속에서 그걸 잘 소화해내셨다라는 측면에서 뭐 좀 감히 말씀드리면 11대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존경스럽다라는 말씀밖에는 뭐 도저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통의 연구자 스반테 파보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멸종하신 분께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어떻다 해서 멸종하신 분한테까지도 그 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됐네요. 두 분 패널께서 사실은 그 유전학과 이 고고학으로 선생님께서 일 이외에 이렇게 업적을 이루셨던 이런 내용들의 뭐 전문가신데 박종화 박사님께서는 뭐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한 뭐 20년 가까이 이상 이걸 쭉 보셨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 교수님이 이런 톡을 하나 더 하시게 된다면 이때까지 보여준 그림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지 아니면 일관성이 있을지 그걸 한번 카메라에 주시겠습니다. 옛날 얘기도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지노믹스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선생님들이 사실 아주 잘 협조를 해가지고 해내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앞으로 내다보지 말고
뒤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하나는 두 분이 그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두 분이 하시겠다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동양에서 한국인의 그 옛날 가령 그 시베리아나 또는 그 만주에서 그 유골들 또는 이런 걸 고각 발굴을 해가지고 그게 박정화 박사가 이걸 해내면은 그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잘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림이 점점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실 그 옛날에 최남선 선생님의 책을 뭐 저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이 사실 그 이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그 과거 그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그 문화의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그 시베리아의 문화라든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다른 언어라든지 그 언어가 여러분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중국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고 우리 언어가 그 만주 옛날 만주 그 다음에 저쪽에 몽골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시베리아 여러 가지 있는 언어하고 같이 비슷한 데가 많고 이걸 분석해서 또는 문화를 들어가면은 그게 많은 것들이 새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되고 근데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지노믹스 겁니다. 이게 언어만 가지고는 확실치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거는 제네틱 데이터고 그건 아마 우리 박종화 박사님이 만들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더구나 고고학적으로 이 그 박정화 박사는 앉아가지고 실험실에서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그 뛰어다니면서 맨발로 뛰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파보모이 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 그 시베리아에 가서 그 러시아 고고학자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그걸 그 뼈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갔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 고고학자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마 정부나 이런 데서도 연구비 지원이 좀 크게 있었으면 합니다. 한참 후배들이신데도 아직도 이렇게 협력 연구의 열의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불태워 주시네요. 김종일 박사님께서는 예, 아까 그 후학으로서 선생님께 그 무한한 존경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의 입장에서 그 어떤 토론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좀 몇 가지 그 소위 주류 고고학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겸 또 앞으로 향후 연구에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유럽의 경우에 그 선인도 유럽 언어 언어의 어족 그 소위 PIE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 어족의 그 이 전파 내지는 이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악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설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신석기 후기 그 얌나 컬처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스토니 저 슬레트니 스톡 문화라든지 이후에 뭐 신타시타 문화라든지 여기 이제 다 사실은 흑해 북쪽에서 카스피해 연안 그 사이에 있는 형성된 문화들인데 요 문화들이 유럽 문명의 그 코디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TRB 문화라고 있는데 또 혹은 이제 바덴 문화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설에서는 이런 선 인도 유럽 어족의 전파와 이주를 이미 신석기 초기 기원전 대략 한 8000년 전 이전에 중근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가지 학설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학설을 이제 융합하려고 하는 시도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원전 8000년 전에 중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한쪽은 그 동지중해를 거쳐서 그 유럽 내륙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카스피해 북쪽으로 들어가서 이후에 카스피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2차로 유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을 좀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진척을 시키실 때 좀 감안을 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디드웨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넓은 전체 유럽을 거의 대부분 현재 얘기하고 있는 영국을 뺀 그 전체 유럽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넓은 지역에 동일한 문화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름이라고 코디드웨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기 형식에서는 상당히 다르고요. 문화 내용도 다릅니다. 이 얘기는 단일한 민족 내지는 단일한 종족 집단 내에서 그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각자 다른 변이, 물론 공통의 요소를 같이 공유하고는 있지만 각각의 어떤 그 다른 지역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스닉 그룹도 소위 종족 집단이나 민족 집단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코디데오라의 사실 코디데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끼를 꼬아가지고 문양을 시분했다는 의미에서 코디데오인데요. 실제로 보여주신 예는 사실 코디드웨어의 어떤 전형적인 예는 아니고요. 오히려 TRB라고 하는 그 전에 그 스톤헨지 만들었던 문화의 토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역적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도 그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 전형적인 줄문 토기, 빗살무늬 토기의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이제 그 토기는 한반도 중서부에서 주로 나온 토기들입니다. 사용하는 기원전 4000년을 넘지 않고요. 그 캄케라믹, 만약 캄케라믹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도 유지될 수 있다면 기원전 한 뭐 6000년, 7000년 올려야 되는데 그런 해당 그 시기에 해당하는 토기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고산리식 토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산리식 토기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소위 그 뭐 손톱으로 누른 그런 어떤 문양들이 나와 있는 토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실지 뭐 이런 부분은 선생님께서 연구를 진척하시면서 좀 고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좀 더 연구를 좀 세밀하게 또 정치하게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고민하시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을 못 쳐다보고 말씀을 하시네요. 좀 내용이 많네요, 근데. 네, 네 선생님. 아니 그 아까도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부분 아까 그 이 코디드웨어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몇 달 되질 않습니다. 사실 그 깊이 그 적응하진 않고 사실 자세히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 김선생님이 판을 사실 제가 이제 뭐 멋있었으면은 했는데 오늘 두 분 아주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주 혼이 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 제가 답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김선생님이 그 답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뭐 모르는 게 뭐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큰 인상은 그저 그렇다. 근데 그 세부 상황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그 인도 유럽인의 언어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 거를 그 저도 읽었습니다. 그 디베이트도 많고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데이비드 앤서니 책에 대해서도 그 디베이트들이 아직 그 저기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데이비드 라이시의 논문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렇게 뭐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그 뭐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걸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그 이 아까도 얘기를 드리고 오늘 계속 핵심 저 부분이지만은 유선학이 중요한 그 역할을 이 답을 주는데 지금 뭐 질문에 답을 줄 거고 고고학자들이 좀 더 많은 자료를 그 유골들을 뽑아내든지 분석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니고 두 분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이게 저 뭐 매번 얘기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나 개인의 여러분 내 그 자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내 선조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우리가 이게 한반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그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보는 눈을 그 좀 더 과학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그 인종차별적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두 분들 저는 이제 뭐 저 나이 들어가지고 물러나는 사람이니까 너무 잡지지는 마시고 이 정도로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추가적인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고 지금 한창 논의 중인 논쟁 중인 그런 학설 가운데 선생님께서 오늘 그 학설이 아닌 이 학설을 설명해 주신 거라면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것을 조금 갖춰 나간다, 자부심을 갖춰 나가는데 더 필요하달까, 어떤 거가 이유가 될까요? 그 자료를 해석하는 데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은 그 선현들이 얘기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알고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이해를 하게 되고 자부심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우리 민족이 그 시베리아에서 왔다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들이 해석이 안 되고요. 그 지금 중국이라든지 중국어와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전자의 분석 뭐 이게 그 추가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그 좀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보면은 아까 컨실리언스라고 이게 그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른 식으로 하면은 맞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도 유러피안 언어하고 한국어 또는 이 드라비다운 하고가 이렇게 같은 그 이게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설명을 하자 보면은 사실 아까 그 데이비드 안소니가 그 인도 유럽어가 저기 그 이 저기 그 흑해에서 생겼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시베리아에 프로토 그 인도 그 소위 랭귀지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고 유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인도 유럽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서포트하는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면은 아마 그 이제 마차 그 발명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이 인도 유럽 언어가 맞을 것 같다. 그 지금 아나톨리아 오리진은 그보다 너무 서쪽인 것 같고 그 이제 그 이 시베리아하고는 좀 더 네. 너무 멀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 애트랙티브하지 않고 네. 쿠르간 문화라든지 시베리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플로어에서 질문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먼저 예, 이현숙 교수님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아, 예, 너무 강연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토론도 되게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약간 열기를 더할 수도 있는데 논쟁거리를 제가 사실은 하나 발견하고 되게 궁금해졌는데요. 그 현생 인류가 16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유럽으로 와서 그 네안데르탈인 혹은 이제 저 오세아니아 지역의 데니소바인하고 이제 혼혈이 되면서 사실 지능이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보면은 혼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체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어떤 해석들은 어쩌면 상당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 차별적인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이 뭐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흑인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의 논쟁에 그 잘못하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게 사실 지노믹 데이터에서 그 어떤 이제 이런 고고학에서는 제가 그 여러 군데서 읽은 저기 것들을 짜집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통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혹은 그 인종의 우월성, 그 지네릭스 이런 거에 근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끼워 넣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선생님과 또 패널 두 분 다 포함해서 세 부분은 세 분께서는 이 아프리카인과 그 유럽 아시아인의
그 DNA가 좀 많이 다르고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혈이 지능을 좋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첫 번째, 그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가 이제 인종 차이가 크게 없다. 같은 종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내에 가장 유전자를 그린 큰 사람들의 거리하고 다른 타 인종하고의 비교를 하면 한국 내에 있는 사람이 더 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건 발표는 안 했지만 실제로 그걸 유전자 몇 개뿐만 아니라 전체 개놈을 다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일랩에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 안에 있는 이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하고 흑인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은 같고요. 두 번째 지능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지능이라는 게 일단 다양하고요. 그 제가 이제 이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그걸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보면 이제 거시적인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이런 게 관심이 많았고 이제 이랬는데 1960년대까지 서양의 이 인종학이나 인류학의 주류가 뭐냐면 책을 보면 전부 다 백인이 우월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구를 다 하다가 이제 중국 사람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발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져 그걸 탁 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이쪽 파트에 인종에 대한 이슈가 많아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전학적으로 보면 흑인, 백인 이 세 그 인종이라 하는 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아,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아케오제네틱스나 그 고고 유전학이나 유전학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따로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물론 이제 고고학이나 형질인류학에서 그 아프리카 단일기원설 그리고 이제 그 네안데탈과 홍사피엔스의 이제 연속성 뭐 이런 걸 이제 또 다른 말들 촛대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설이 지금 한때는 아프리카 이브설이 굉장히 우세를 점하다가 현재는 다시 그 이런 촛대 모델, 그러니까 네안데르탈과 홍사피엔스의 그 친연성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에서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우세를 점할지는 이제 자료의 증가와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고고학에서는 레이스란 말을 인종이나 이런 말을 극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나치 독일 그리고 이 30년대 40년대 독일 고고학에서 가장 그 중요했던 문제가 독일 민족의 기원이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기원을 어떻게 찾느냐, 즉 아까 그 선 인도 유럽어족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도 주셨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아리아 인종입니다. 아리아 인종. 근데 독일에서 얘기하는 아리아 인종은 뭐 중근동에서 오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에서 보면 그 파란 눈에 금발. 이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검어진 눈동자가 검어졌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좀 퇴화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일 민족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런 금발과 파란 눈에 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고고학에서는 그 인종보다는 가급적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삶의 어떤 그 방식을 만들어냈나 물질 문화를 통해서 뭐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두 분 선생님이 뭐 되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이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이 현생 인류가 나와가지고 그 멸종을 시켰기 때문에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혼혈이 됐기 때문에 혼혈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우월성을 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가진 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인종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크게 내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사실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뭐 그 이해는 하는데 그 너무 강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짐 왓슨이 그 한번 그런 그 유전학을 가지고 인종차별적인 언명을 했다가 노벨상까지 뭐 난리 보내고 아주 진짜 쫓겨나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센스티브한 이슈입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 기원을 찾고 사람들의 차이를 그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그 차별화하는 것하고는 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전의 양면처럼 어렵고 또 이게 과학이라는 걸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가져오는 부작용 부분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또 그 새로운 많은 아마 강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현수 교수님이 지금 현재의 각 문학관에 있는 사람들, 현생 인류의 그 후예들끼리 어떤 비교를 해주셨다면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저는 가끔 요새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새로운 핸드폰 기종 같은 게 나오면 아 무슨 사양이니 막 남자들끼리 막 울려로 몰려가서 뭐 이거 이게 좋구나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석기 시대에 아 네 돌도끼는 어떻게 생겼구나 더 이렇게 해서 더 잘 때리겠구나 뭐 그런 얘기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돌도끼와 이 핸드폰의 이 사용처는 너무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석기 시대의 호모사피엔스와 지금의 우리가 같은 것 그 본질은 무엇이고 달라진 건 뭔지, 그 혹시 그냥 유전학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유전학적으로 그런 유전자가 이미 몇 개가 밝혀졌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언어 관련 유전자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굳이 뭐 뇌를 원래 뭐 지능을 좋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뇌의 신호 전달 기능을 좋게 하는 어떤 유전 변이가 이렇게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유전자가 몇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가 아까 이영기 박사님 말씀하신 탁 생기면서 그 조금 미세한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더 좋아하게 하는 그 미세한 차이가 이제 자식을 더 많이 놓고 이제 이렇게 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니처가 확실히 존재하고 그게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럼 변치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고 그것이 그럼 많이 변해갈수록 더 크게 진화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될까요? 변치 않는 게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쥐하고 사람은 여기 생물학 하시는 게 분한테는 똑같은 동물입니다. 그냥 똑같은 종입니다. 거의 쥐나 사람이나 워낙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산이 있으면 이 우리 인종이나 우리 그 이 뭐 지능이나 다양한 이 유전적인 형태는 그야말로 거대한 빙산이고, 그야말로 그 팁 조그만 그게 차이가 나서 그게 눈이 파랗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 주제. 네. 그 의과대학에서는 그 질병 그다음에 가령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 소위 이게 그 멘탈 그 뭐니까 그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생기는 게 그 어떤 지능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그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자꾸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령 뭐 어떤 뭐 테이삭스 뭐 이런 그 니만 피기니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많아요. 근데 많은 게 지능이 발전하고 그 역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들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소위 관계고, 이게 전체 그룹으로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고, 그 진화는 현재 인류 중에서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호 박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중에서도 어떤 그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차별이 되고 그렇게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화론이고 그렇습니다. 네, 플로어의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오늘은 질문 없어요? 네. 아,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이동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당시 아프리카의 환경은 그렇게 살기가 나쁘지 않았던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을 한 사람들은 왜 이동을 했을까? 더 좋은 곳이 분명히 있었다면 뭐 약탈이라든지 뭐 여기 저 주체혁 선생님 그 또 이름이 나와 있던데 뭐 술록을 쫓아서 뭐 내려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서 시베리아나 아니면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왜 갔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계속 이제 그 민감한 문제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열등하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진화를 우리가 한자로 해서 굉장히 진화한다면 더 좋은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선생님 책을 오늘 또 온다고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눈본 시고 시계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화 자체가 어떤 거기다 선악 좋고 나쁨의 호의 뭐 어떤 그러한 개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운이 좋으면 살고 안 되면 멸종하고 또 다양성이 있으면 또 여전히 살고 그런 관점도 봤을 때 제가 걱정이 돼서 높아지면 하는 말씀인데 어떤 뭐 혼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어떤 인종 아니면 문화 집단의 어떤 집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삼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네, 다른 두 분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1등하게 쫓겨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학자라면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면 아니다 그러시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안드레아 마니크라는 교수하고 우리들이 그 지금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식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식생대 그린 저 이 잡초죠. 잡초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기후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게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 정확하게 나오고 그게 현생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 10만 년 그게 놀라울 정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식생과 기후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디스퍼스리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추측은. 그 고고학의 입장에서는 전혀 정반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에 밀려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이동하지 않았을까. 물론 고고학에서 그건 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12만 년이든 15만 년 전이든 아프리카에서 일단의 무리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일단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상당 부분 몇만 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일정한 시기에 대략 한 4, 5만 년 전에 아주 폭발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대이주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정확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농경의 시작을 생각해보면 농경이 시작되는 그 지역은 농경의 유리한 지역이 아니고 농경에 매우 불리한 지역이었다. 오히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특수한 어떤 생존의 방식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아프리카에서 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먼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라고 고고학에서는 뭐 다른 분야에서 모르겠고요. 고고학에서는 그 추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반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화의 그 방향에 대한 말씀. 진화의 방향 앞과 그 아프리카 줄 아프리카 얘기에 대해서 오펜하이머라고 영국 그 학자가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람들은 워낙이 그 해안가에서 그 이 소위 뭐라 그러나 해안가에서 주로 살던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위 배총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배총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동부 끝에 지금 소말리아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기후가 굉장히 그 추워지면서 그 이 해수면이 낮아지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저 한번 그 구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섬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그 이 상당히 그 해수면이 가량 한 그 한 100m 이하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많이 그 가까워지고 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가 그 섬을 몇 개 지나가면은 헤엄쳐서 지나가면은 저쪽에 가면은 아주 신천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가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거기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약 한 6만 년 전쯤에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졌을 때 아마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오펜하이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쭉 해서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쭉 그 이 동양까지 이렇게 이어서 왔는데 서양으로 못 들어간 거는 네안데르탈인이 거기 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벽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뭘 질문을 내가 사실 혼혈이라든가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렇게 현생 인류와 인류의 네. 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꼭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혼혈이나 그런 것을 뭔가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당히 센스티브한 이슈인데 그 결국 네안데르탈인하고 혼혈된 것은 사실이고 아프리카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곧 그 혼혈이 됩니다. 거의 지금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유전자에는 그 네안데르탈인 지인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없고 그런 일들 때문에 곧 그 나오자마자 그 혼혈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네안데르탈인이 그 현생 인류를 납치했는지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을 납치했는지 뭐 어떻게 무슨 친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결과만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그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그러고 지금 우리 몸속에 선생님 몸이나 제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뭐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지만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박정호 박사님이 해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것도 아마 있을런지도 모르고 복잡합니다. 예, 복잡할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 너무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하고 2학년 학생의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이 저희가 그 뒤쪽에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라고 오싹했던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이빨을 뽑아서 거기다 드릴을 박으면 3만 년 전에 유전자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기술이 발전됐대. 마치 무슨 범죄 수사대 CSI에 제가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연구자들의 그런 그 인골이라든가 그 어떤 그 미라의 치아를 대하는 자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질문인데요. 뼛속의 DNA를 통해서 해당 인류의 생김새까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과학적 원리가 궁금하고요. 현재 기술로 생김새 이외에 다른 신체적 특징은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DNA만 지우면요. 지금 이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굴을 그려내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게 가능하다는 게 쥐의 얼굴 실험으로 통해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신체 특징, 심지어는 성격, 버릇.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갖고 애 낳아보면 둘만 딱 나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얘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그게 유전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돼서 아까 질문에 간단한 답은 물론 이제 환경과 이제 유전이 반반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저같이 유전학을 하는 사람이 제가 자꾸 보면 저도 반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저는 거의 90%가 유전이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심지어는 성격 그거 왜 여기 와 있는데 어떤 성향까지도 유전으로 상당히 결정된다.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얘가 이 짓을 하는지는 알지만 왜 얘가 아니라 얘가 이 짓을 하는지는 모르죠. 둘 중에 왜 얘가 하는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할 때 리컴비네이션 조합이 일어나고 그 조합이 아까 보면 이제 참 좋은 말씀인데 심바이오시스 해가지고 린 마굴리스가
이게 종이 발전할 때 꼭 한 줄 쭉 갖고 밑에서 밑에서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막 섞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실제로 다윈의 진화론이 지금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누구도 무너졌다라는 말을 지금 못 하고 있을 뿐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엄마 아빠 이 그 형질도 전환하거나 애 그 형질하는 게 전부 다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거의 조합이 사실은 애를 다 10명 낳았을 때하고 한두 명 낳았을 때는 그 조합이 어디로 가냐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 셀렉션이 되고 사회 내에서 셀렉션이 되고 조합에 의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린 마글리스의 서로 섞인다 이게 하는 그거.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애가 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랜덤입니다. 네.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딱 어떤 정확한 더 이상의 질문을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플로어에서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바이카로스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첫 번째 그 네안데르탈과 그 혼혈이 일어났고 그리고 2차 혼혈은 그 바이카로스 쪽에서 그쪽 시베리아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바이카로스로 이동하는 그 당이라 그럴까요?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게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분명 어디서 왔을 텐데 그러면 그 바이카로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사람들인지 그리고 아까 그 바이카로스 쪽에서 요아 문명 쪽으로도 문명이 형성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려온 사람들이 동일한 계통의 사람들인지 아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신 그 바이칼 호수에 가는 거는 아주 찬성을 하고요. 그 옆에 정재승 그 소장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칼 호 근처에서 인류의 그 소위 제2의 인류의 기원이 있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러시아 고고학자들 가령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상당히 그 모든 패턴이 맞아 들어갈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으로 가령 뭐 듀크 다이먼 아니 뭐니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증명이 안 됐다는 뭐 가설 단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박정호 박사님하고 얘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생물학적인 현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게 어떻게 그쪽으로 갔느냐? 그 옛날에 그쪽에 빙하기 쪽에 그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쪽에 물길이 쭉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이 그 바이칼로에서 그 예니세이강을 통해 가지고 그 강이 북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랄 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카스피해 흑해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큰 강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이카로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던 물이 그 빙하기 때 그 완전히 그 뚝으로 막혔기 때문에 큰 강이 이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걸로 갔는데 그 서쪽에는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처음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브랜치는 남쪽으로 가고 한 브랜치는 그 인도의 간지스강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간 것으로 그 오펜하이머 같은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가 그 문명이 생기는 건 그보다도 훨씬 뒷일이고 지금 인도 유럽의 언어 형성이나 그보다도 훨씬 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그냥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너무 그 성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두 분 패널께 간단하게 뭐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건 샘플에 기반되어 있는데 이 샘플이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샘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막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샘플이 많이 나 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항상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한국이나 중국이 인류의 오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픈한 마음으로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족 이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건 이제 뭐 그 어디로 이동해 갔느냐 이것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게 뭐냐면 현생 인류를 기반으로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과거에 가면 10만 년, 20만 년 전에 그 당시로 진짜로 가서 그 시각으로 봐야만 그게 그림이 보이지 우리 현대가 좀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고고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두 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게놈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학생분 이런 분 있으면 이쪽 분야에 와서 공부하시면 진짜로 자기가 어디에 왔는지 확실히 40년 뒤에는 알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일 박사님. 그 민족의 기원을 찾는 문제는 그 어떤 분야인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자연과학의 기술, 특히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좋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민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연구를 이런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후학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무엇이냐 선생님께서도 발표 중에 말씀 주셨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명 공동체, 역사 공동체 그리고 언어 공동체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우리 자기의 민족을 정의하느냐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근거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나 그것이 해답의 전부는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패널 맡아주신 제로믹스의 박종화 박사님 그리고 방금 말씀 맞춰주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종혜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현생인류와 환민족의 기원으로 강연해주신 이용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